박진 그리고 네. 권영세 두 분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 분 공직에 있지 않았을 때 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. 개인 카드도 안 썼고 직불 카드도 안 썼고 네?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게 문제가 돼서 인사청문회 때 해명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김태호 전 경남지사 총리 후보자 나왔다가 그것 때문에 날아갔잖아요. 그렇죠. 박진 권영태 두 사람 뉴스는 어제 채널A 단독으로 보도가 됐다가 3시간 만에 언론사 자체 요청으로 삭제가 됐습니다.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본인이 SNS에 다시 올렸어요. 아. 내가 채널A 줬는데 3시간 만에 삭제되더라. 이런 거는 다 언론사들이 의원실로부터 자료 받을 수밖에 없거든. 그러니까 야 여기 단독으로 줬는데 단독 기사고 재밌는 기사잖아. 당연히 검증해봐야 되는 기사잖아. 2020년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바로 또 쿼드를 쓰기 시작했어.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. 댓글로 왜 하필 동아의 단독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개인적인 친한 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인수위의 어떤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동아일보가 소극적이진 않았어요.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아마 아는 기자가 있었다면 준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채널A 기사가 삭제가 되고 동아일보 지면이 죽고 이거 좀 이상합니다.